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마침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영입인 라두 드라구신 선수의 영입을 확정 지었고, 바이른 뮌헨으로서는 막판에 드라구신 선수의 영입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드라구신 영입을 실패하게 되었는데,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함에 따라 에릭 다이어 선수가 다시 바이른 뮌헨의 1순위 타깃이 되었다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라두 드라구신 선수의 이적 딜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희귀고까지 뜨면서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와 팀간 합의, 개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막판에 바이른 뮌헨의 오퍼를 받았고, 토트넘으로서는 드라구신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드라구신 선수 본인이 토트넘 핫스퍼 이적을 선택하면서 영입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토트넘은 바이른 뮌헨과 에릭 다이어 선수에 대해서도 이적 딜이 엮여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드라구신 선수가 바이른 뮌헨에 입단한다면 바이른 뮌헨으로서는 굳이 에릭 다이어 선수의 영입이 절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를 정리하고 싶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바이른 뮌헨이라는 축구 선수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를 거절하면서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라두 드라구신 선수의 바이언 이적서를 전했던 바이언 관련 1터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에 따르면,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함에 따라 에릭 다이어 선수가 다시 바이른 뮌헨의 1순위 타깃이 되었다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라두 드라구신 계약에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른 뮌헨에게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독일 구단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스퍼스의 소나기에서 라두 드라구신을 낚아채겠다고 자신하는 듯 했지만 큰 반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스퍼스에게 두 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최고의 타겟으로 확보한 것 외에도 바이른 뮌헨은 이제 1월의 요구를 충족할 또 다른 센터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에릭 다이어와 다시 한번 계약하기를 원한다. 이 토트넘 선수는 이번 달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을 붙잡은 것은 이제 모든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트위터에 자신의 업데이트를 공유하면서 플라텐버그는 에릭 다이어 거래가 가깝지만 완전히 완료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라두 드라구신의 하이제킹 거래가 실패한 후 에릭 다이어는 이제 FC 바이른 뮌헨의 최고 타겟 중 한 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구두 합의 완료, 이적 요약 400만 유로, 하나 약 57억 원,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1년 연장 옵션, 아직 거래는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스퍼스 팬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그들의 클럽은 마스터 클래스를 만들었다. 선수단 밸런스에 대한 명백한 이점뿐만 아니라 계약이 성사된다면 스퍼스 팬들이 바이른에서 에릭 다이어를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에릭 다이어가 여전히 제공할 것이 많은 선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단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가 아니다. 에릭 다이어는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해리 케인과 다시 만날 예정인데, 이는 분명 큰 요인이 되었다. 아마도 해리 케인은 스퍼스와 잉글랜드에서 성공한 선수인 에릭 다이어의 이적을 지지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토트넘 팬들은 드라구신을 이렇게 늦게라도 반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이것이 바이른 뮌헨이 에릭 다이어로 손해한다는 의미라면 더욱 그렇다. 1월 이적 시장을 꽤 훌륭하게 시작한 다니엘 레비와 그의 팀에게는 정말 놀라운 며칠이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라두 드라구신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바이른 뮌헨 입장에서는 센터백 매물을 빼앗겼고, 결국 기존에 영입 타겟이었던 에릭 다이어 선수의 영입에 다시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드라구신 선수의 영입이 실패했을지 다이어 선수를 정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을 테고, 바이른 뮌헨 입장에서도 굳이 드라구신 선수를 잡은 마당에 에릭 다이어 선수가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 이적을 선택한 것은 토트넘에게는 드라구신 선수의 영입과 다이어 선수의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토트넘으로서는 더더욱 에릭 다이어 선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바이른 뮌헨 입장에서는 에릭 다이어 선수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 바이른 뮌헨과 구두 계약에 합의한 에릭 다이어 선수가 바이른 뮌헨 이적을 확정짓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